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남성분들 옆에 그 부인 같이 왔다고 해서 눈치 보지 마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미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리더 연지라고 합니다. 춤과 랩을 맡고 있는 선영이라고 합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코송이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네, 저희를 이렇게 저희 헤이미스를 이렇게 무궁산 농특산품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무대는 치타 선배님과 에일리 선배님의 아무도 모르게와 AOA 선배님의 블럭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잘했나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10월 중순에 저희 앨범이 발매되는데 거기 수록곡에 담겨져 있는 드리데라는 곡입니다. 호응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죠? 박수가 이렇게 어설프니까 마무리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혹시
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옆에 사모님이 계시거나 예인하고 동반하시고 오신 분들 혹시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앵콜을 크게 외쳐주시면 예, 한 곡 더 여러분에게 예, 큰 선물 드립니다. 아 이게 억지로 전화를 받았어요. 예, 어떻게 준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겠어요? 네. 오늘 다른 곳에서 공연을 마치고 그 공연을 하고 바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에 오셔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곡 네, 여러분의 함성 소리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저희 아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네. 네 저희 한 번만 네 저희 페이스북에 헤이미스라고 치시면은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 잘 몰라. 잘 몰라.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 그 예, 예, 그 대답을 해주시고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옆 분에게 잘 물어봐. 항상 기억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무대는요. 10월 중순에 저희 데뷔 앨범이 나옵니다.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넘버원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넘버원은 베일 분들이 직접 프로듀싱해주신 곡으로 익숙한 듯 조금은 새로운 그런 장르의 곡입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페이미스.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페이미스. 페이미스. 자, 기억하셨죠? 네. 자, 우리 국내 최고의 걸그룹이 탄생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페이스북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좋아요 꽝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가까이에서 보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예.